안녕하세요. 연목구리입니다. 올해 대미를 장식할 차량이 한 대 더 있죠. 바로 한국GM에서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캐디락 리릭 전기차인데요. 압도적인 남다른 디자인은 한마디로 차원이 다르죠. 이미 미국 시장에는 출시가 되었지만 볼 때마다 쇼크나 콘셉트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은 누구나 한번 보면 잊기 힘든 그런 디자인입니다. 캐디락 리릭은 당초에 알려진 생산 일정보다 9개월이나 앞당겨서 생산을 시작했죠.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 출시도 올해 3분기 정도면 출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배터리 수급 등의 문제로 4분기로 연기가 되었죠. 이제 12월만 남은 상황인데요. 다음 달에는 출시가 될 수 있을까요? 리릭의 공식 가격은 $58,590로 하나로 환산하면 약 7,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가격대면 기아 EV9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요. 제네시스는 GV70 전기차와 GV80 전기차가 있는데 7,000에서 8,000만원대 가격입니다. 리릭은 대중차가 아닌 프리미엄 브랜드인 캐디락에서 만든 전기차라서 제네시스 차량과 비교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원하는 프리미엄 SUV 전기차라서 과연 얼마 정도에 출시가 될지 아무래도 가격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슈퍼카를 보는 것 같은 압도적인 전면부 디자인은 캐디락의 시그니처 디자인인 수직형 램프를 볼 수 있는데 작동되는 모습에 있어서 이제 캐디락도 조명회사가 된 것처럼 휘황찬란한 모습에 다시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국내 리릭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캐디락이 중국 광저우 모터쇼에 리릭의 가장 보급형 모델인 스탠다드 레인지 럭셔리 차량을 공개했는데요. 먼저 놀랄만한 점은 캐디락 프리미엄 전기차 리릭의 가격인데 놀라지 마세요. 공개된 가격은 297,700위안인데요. 한화로 약 5,400만원 가격대입니다. 글로벌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이 바로 중국 시장인데요. 이 시장을 노린 것이죠. 5,400만원대의 가격이라면 테슬라 모델 Y보다도 좀 더 저렴하고요. 국내 브랜드인 아이오닉5나 EV6와 비교해도 좀 더 저렴한 가격대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량이죠. 중국 시장이 이래서 대단하고 무서운 것인데요. 중국 로컬 브랜드의 전기차와 비교해보면 이것도 2배 정도 높은 가격이라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때면 모든 브랜드가 작정을 하고 내놓죠. 최근 기아도 스포티지급 전기차 EV5를 중국에 공개간이 출시했다고 알려드렸어요. 시작 가격은 2,700만원이고요. 고급형조차도 3,100만원이라서 국내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하지만 제조사라면 이익을 남기지 않더라도 이 중국 시장만큼은 놓칠 수 없는 시장이죠. 리릭 럭셔리 스탠다드 레인지는 중국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신설된 캐디락의 보급형 트림인데요. 리릭을 베이스로 만들어서 리릭과 완전히 멋진 디자인을 그대로 제공하고요. 여기에 스펙만 조금 낮춘 버전인데요. 압도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는 리릭의 얼굴은 현실의 슈퍼카라고 할 정도로 정말 강렬한 느낌이죠. 엔진이 사라진 측면부 디자인은 짧은 프론트 오버행을 보여주고요. 마치 후륜 대형급 차량 같은 멋진 비율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쿠페처럼 뚝 떨어지는 쿠페 라인은 모든 차량이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깐깐한 국내 소비자분들의 눈높이도 충족할 수 있는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이죠. 여기에 전기차만의 압도적인 휠 베이스는 3.1m인데요. 국내의 대형 SUV 펠리세이드보다는 훨씬 크고요. 카니발보다도 조금 더 큽니다. 이런 덕분에 실내 공간은 당연히 넓고요. 마치 호텔 라운지 같은 실내 공간에서 다른 대중차 브랜드의 전기차에서는 감히 상상하기 힘든 럭셔리한 공간을 발견할 수 있죠. 1열 공간뿐만 아니라 2열 공간도 앉기 전에 먼저 눈이 만족하는 차별화된 공간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을 특히 대중차도 아닌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량인데요. 5,4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니 한마디로 대단하죠. 내연기관보다 배터리가 장착되면서 평균 2,000만원을 더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내연기관 차량으로 본다면 3,000만원대에 캐디락 리릭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단점도 있겠죠. 먼저 리릭에서 자랑하는 33인치 서라운드 디스플레이는 빠지게 될까요? 아닙니다. 5,400만원대의 가격이라고 해도 33인치 디스플레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특히 33인치 디스플레이는 10억까지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차별화된 디스플레이를 제공하죠. 소비자의 눈을 사로잡는 이 기술은 국내 LG 디스플레이가 제공되고요. POLED,
기반의 디지털 콕핏 시스템을 LG가 캐디락에 공급하는 것이죠. 무려 해상도는 9K에 도달합니다. 와, 최근 출시된 제네시스 GV80에서도 유사한 디스플레이가 제공되죠. 실물로 본 느낌을 알려드리며 빛이 강한 대낮 시간에도 선명하게 보이고요. 야간 시간대에도 최적의 선명도와 밝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현대나 기아차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와는 확실히 달랐는데요. 이런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리릭이 중국 시장에서 5,400만원에 출시하다니 중국 시장의 힘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편의상을 잠시 보면 천장에는 광활한 사이즈의 글라스 루프가 제공되는데 1열, 2열 탑승자에게 환상적인 개방감을 선사하겠죠. 여기에 AKG 사운드는 왜곡이 없는 원음이 특징이죠. 캐딜락 에스컬레이더 시승기에서 AKG 사운드에 대해서 저는 사실 많이 놀랐는데요. 원음의 사운드를 중시한다면 AKG도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헤드레스트에는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요. 차량에서 꼭 필요한 경고 기능을 운전자만 살짝 알아차릴 수 있도록 속삭여주죠. 2열 뒤 트렁크 공간은 792리터를 제공하고요. 이 정도면 남성 골프백 3개 정도는 수납하는데 무리가 없고요. 2열 시트를 완전히 접는 경우라면 1721리터까지 확장이 되는데 이 정도면 대형급 SUV와 비교될 정도로 커다란 공간을 제공합니다. 3m가 넘는 긴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키가 큰 성인도 차박시에 편하게 누울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5,400만원에 출시된 리릭 스탠다드 레인지 럭셔리 차량의 스펙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어는 2,545kg으로 2톤 중반에 이르고요. 최적화된 얼티움 플랫폼을 바탕으로 무게 배분을 50대 50으로 실현했다고 합니다. 무게 배분이 왜 중요한지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 주행 성능과 승차감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BMW 같은 브랜드에서 50대 50의 무게 배분을 자랑합니다. 최고 출력은 335마력에 최대 토크는 44.9kgfm인데요. 미국에 공개된 릭보다는 살짝 낮은 스펙인데요. 하지만 300마력이 넘고 토크가 40이 넘는다면 제네시스 차량으로 본다면 G80 또는 GV80과 견줄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하게 느끼실 분들은 거의 없겠죠. 홀륜 싱글 모터가 기본으로 제공되고 1회 충전 시 EPA 기준으로 495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국내 출시될 리릭과 차이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가인 배터리가 다르죠.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리릭은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사인 얼티엄 셀지가 생산한 배터리가 탑재되고요. 102kW시에 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을 주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중국형 스탠다드 모델과는 고급감 뿐만 아니라 소재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요. 진짜 리릭의 럭셔리함을 느낄 수 있겠죠. 또한 국내 소비자가 원하는 편의사항 그리고 최신 차량에서 중요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환경부 배출가스 인증 및 소음 인증을 마치게 되면 한국쯤에서 빠르게 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EV9 가격대에 프리미엄 전기 SUV로 기대가 되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리릭 전기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